안녕하세요, 여러분. 벤더스의 제인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려요. 오늘은 핑크 브라운 컬러의 마블플로 시공 영상을 준비했어요. 마블플로를 시공하기 전 필요한 공정이 궁금하시다면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어 준비 과정 영상을 참고해주세요. 늘 그렇듯이 청소, 보수, 프라임 등 기본 작업을 해준 후에 마블플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. 핑크브라운 컬러는 주거 공간에도 상업 공간에도 아주 좋은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컬러예요. 마블플로와 컬러런트 그리고 물을 잘 배합해준 후에 바닥에 부어 펼쳐줍니다. 이제 이동해서 레스토랑 부엌이 될 공간에 마블플로를 시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. 저기 저 앞에서 마블플로를 펼치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. 저는 모든 시공을 직접 하지는 않고요. 가끔 제가 필요한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서로의 파트에서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. 시공을 하시는 기술자분들과 믹싱을 하는 믹싱 스테이션의 타이밍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소통하고 총괄하는 일을 하는데요. 현장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현장은 정말 힘들지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. 저희 팀원들은 워낙 사이가 좋고 분위기도 좋아서 현장에서는 늘 웃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이 현장은 200평 정도 되는 현장이었고요. 바닥 상태가 정말 안 좋았어요. 평수가 넓고 공기는 짧고 상태는 안 좋은 공간에는 정말 마블플로만한 자재가 없는데요. 단시간 안에 시공이 가능하고 초속경이라 빨리 마르고 강도가 높아 이렇게 이동 인구가 많은 공간에는 아주 좋은 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믹싱 스테이션하고 시공팀의 스피드가 맞지 않을 때는 제가 조금씩 손을 보태기도 하고 또 속도를 조절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모두가 조금 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는 메인 공간으로 이동을 했어요. 자동 수평 몰탈이라고 하면 보통 바닥에 붙기만 하면 정말 자동적으로 펼쳐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. 바닥에 부은 후에 직접 펼치고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. 어느 정도 자동으로 펴지는 현상은 있지만 그냥 둔다고 해서 완벽하게 수평을 잡는 것은 아니니까요. 꼭 참고해주세요. 물을 많이 타서 아주 묽게 만들면 자동적으로 수평을 잡지 않겠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. 물성이 좋을수록 당연히 잘 퍼지겠죠? 하지만 물을 너무 많이 섞게 되면 콘크리트의 강도가 약해지고 레이텐스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적당량을 넣으셔야 합니다.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이어서 작업을 해주면 어느새 작업 끝!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보실까요?